둔촌지공의 전체 세대수가 사실상 올해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갈등이 장기화돼서 입주 일정이 계속 늦어진다면 조합과 건설사 양측의 손해는 물론이고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와 조합원들이 머물러야 하는 주변 전월세 시장도 영향을 미쳐서 주택 공급 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태를 보니까 재건축이 추진돼 완공되기까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둔촌주공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에 해당되는 오래된 아파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서울과 일개 신도시의 연도별 노후 아파트 예상 비율을 함께 보시면 2022년에는 약 17%, 2025년에는 약 32%,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무려 53%에 달하게 됩니다. 아파트 두 단지 중 한 곳은 재건축 연한에 해당되는 상황인 것이죠. 재건축은 이제 30년이 되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지역에 닥칠 문제입니다. 이에 재건축과 또 다른 아파트 정비 사업으로 주목받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 PD수첩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분당, 평촌, 삼본, 일산, 중동의 1기 신도시.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30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1기 신도시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되자마자 난리 났어요. 이거 조그만 거 막 12평, 14평도 지금 막 호가가 1억 이상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큰 평수들은 조용했었어요. 떨어질 거 생각을 하고.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서 뭐 평수대로 다 팔렸어요. 있는 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그 주에 반짝했어요. 이쪽이 이제 들썩여가지고 막연한 기대심이 때문에 보통 한 달에 뭐 한 건도 하기 힘든데 그 주에 보통 한 세네 건씩 그냥 좀 했어요. 저게 신호탄인지 선거 지나고 3월 10일부터 약 2주 동안 1억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보합세에서 상승세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정체됐던 1기 신도시 아파트 값도 분당과 일산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요동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속도 조절을 언급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설 정부에 속았다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인수위에선 원래 공약대로 간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1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새 정부는 주택 공급을 막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분양가 규제 합리화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991년에 세워진 뒤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아파트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빨리 되기를 바라고. 대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미지가 오래 걸린다.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1세대의 생각은 그래요. 나이들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이 재건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어떤 거기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거고. 4개의 아파트로 구성된 서현동 시범단지. 분당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이곳이 연합해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예, 이렇게 4개 단지가 시범단지입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이 그나마 제일 먼저 재건축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건축을 다 완성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집값은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날 것인지는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1기 신도시 일산. 대선 이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입니다.
거기는 지금 가격 잠깐만요. 네, 오세요. 네. 지금 조금 저평 저기 뭐죠? 저렴했던 금매물은 나갔고요, 선생님. 지금 가격이 싼 게 별로 없네요. 아직 뭐 그것까지는 기초적 지금 현재로서는 2년 거주하시고 하는 건데 그때 뭐 조합 구성되고 그런 것들은 조금은 더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진 않고 일반적인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길어졌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종시에 있는 분이시래요. 세종시. 세종시에 있는 분이신데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일산의 재건축을 보고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것 같아요. 9개월 전만 해도 재건축 한다면서 뭐 이런 전화는 전혀 안 받으셨을 텐데. 재건축까지는 안 받았고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조금 뭐 그거를 간과하지는 않죠. 일산도 여기저기에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거 두 개만 지금 리모델링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이 프랜카드를 걸었어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선 재건축을, 한쪽에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남긴 채 아파트를 새롭게 변형시키는 건축공사입니다. 수평이나 수직, 그리고 별동 증축으로 면적이나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신축 아파트로 몰라볼 정도로 변신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 채 리모델링 아파트만 황골 탈퇴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설명회장. 2018년 재건축 규제 강화 이후 재건축보다 조건이나 진행이 수월한 리모델링 사업이 관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례를 잠깐 보면 광대 궁전 아파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7평이 35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1평이 42평으로 늘어난 데 있어서 전용 면적은 84.76에서 102.98. 지금 또 새 정부 들어서 재건축의 규제 완화, 또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도 같이 완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 안전진단 D 이하를 받아야 가능한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안전진단에서 B나 C 등급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중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체는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리모델링 시 수평, 별동 증축과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기존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후년 1월 리모델링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양경혜 씨. 아파트 도면만 봐도 설렌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런 집이었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죠, 지금. 지금 빨간 선이 원래? 네, 원래 이게 원래 거예요. 요만큼이었는데 이 뒤로 이렇게 넓히는 거죠. 20년 넘게 살던 정든 집을 떠나 공사 기간 동안 전세를 살면서 입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건축보다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뼈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 부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좀 짧고 이 여러 가지 그 평면의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내가 살던 집을 다시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새 집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자랐는데 또 그 집에 또 다시 들어온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경혜 씨의 아파트는 원주민 세대 외에 29세대를 추가로 일반 분양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웃돈을 받고 재거래가 되기도 했답니다. 피받고 판 경우가 근데, 실제 있어요, 근데? 네, 저희에 있어요. 얼마까지 받았지? 저희가 프리미엄이 5,600. 박피 한 6천 정도 주고 산 사람도 있고. 평당 6,500만 원. 역대급 분양가로 화제가 된 송파구의 한 리모델링 아파트. 경쟁률은 높았지만 미계약이 속출했습니다. 누구든지 팔 수 있고 놀 수 있으니까 너나 나나 다는 거야. 청약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막 팔랍니다. 치면은 막 5천 줘라. 초과이익 한수 같은 것도.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아예 안 돼요 원래. 갭투자하려고 돈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피자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리모델링 일반 분양. 29세대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분양을 해야 되는 단지의 기준이 30세대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29세대를 하게 되면 그런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따라야 될 필요도 없고 그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2011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이게 이제 뭐 구조물만 남겨놓고 전부 새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 똑같이 신축을 한 거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신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예전 아파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축 아파트로 변신했는데요. 없던 지하 주차장도 생기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가 모두 계단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 안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리모델링 전에는 집이 원래 집은 요만큼이 원래 집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원래 집이었다고요? 예, 예. 반대로 이 뒤로 있는 나머지 공간 여기부터 요 안쪽까지 요만큼 이 새로 늘어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늘어난 거예요? 네네네. 여기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네,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늘어난 공간이죠. 거실 뒤쪽으로 증축을 해 방 두 개와 화장실 한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리모델링 전 기존 아파트의 공간입니다. 이 기둥 같은 거는 원래 안에 기둥이 있고요. 아파트를 지지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예쁘게 하고 싶어. 내력벽 철거를 한 해 만에. 네네네네네. 내력벽이 네, 그렇죠. 네, 주방이고요. 넓고요. 여기를 베란다 공간인데 넓게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약 122제곱미터 아파트 면적이 리모델링 공사 후 약 171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건설 기술이 워낙에 발달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동굴형일 거다, 어두울 수 있다,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거나 약할 거다라는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새 집이나 다름없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일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찬성하셨어요? 아니에요. 거의 반대예요. 아, 왜요? 아이, 노인네들이 많은데 노인네들이 그 리모델링 할 동안 이사 갔다 들어올 수 있나요? 죽지? 다 죽지, 나가면. 여기 좋아진다는데? 아, 좋아지겠지. 돈 들여서 그거 한번 공짜로 해주네. 다 돈 내야 되겠지.
모르겠어요. 반반 아닐까요? 나가서 또 살아야 되고. 아, 왜 해? 아, 쏘아놓으면 재건축하면 되지. 미쳤다고 리모델을 해. 리모델은 옹색하고 이거 하나 더 찍었는데 온 옹색에 더 올리지도 못하는데 어. 재건축을 하고 이거 다 걸고 30 몇 층가 올라가는데 그 왜 그 짓을 해? 이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되고 조합원 되고 하면 또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오르면은 그 사람 도로 팔고 딴 데 가서 집을 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지 이렇게 투자자들이지 그렇지 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 있잖아 이거 하면은 돈도 또 내야 돼. 우리는 만약에 한 2억 5천에서 3억은 더 내야 되지. 더 내야 돼. 리모델링 조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아파트 주민들도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네, 제가 벌써 이사를 나올 때 많은 분들이 파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이라는 건 항상 돈을 필요로 하는 거고 항상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조금 열애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개발이 되면 가난한 원주민과 세입자는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더 주위에 있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개발은 더 진행이 되니까 정말 들어갈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좀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행법상 재건축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보다는 수월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는데요. 재건축보다는 공사 기간이 짧고 또 세대별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세대가 살던 동호수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66.7%와 75%의 주민 동의율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데요. 아파트의 미래가 달린 이 동의율의 숫자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파헤쳐봤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올해로 26년 된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공터에 천막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이 나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김철남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좀 와가지고 관심도 많이 보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매번 올 때마다 우리 하면 한 5, 6명 이렇게 와요. 이렇게 보고 가고 오고 하다 보면 이제 성과가 있어요. 현재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는 10년 나가야 뒤에, 되고. 10년 뒤에 집이 10억이 오르면 뭐합니까? 어? 자식들은 다 개개인 저들 짝지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린 갈 길도 바쁜데 10년 뒤에 올라가고 10억 하면 그 집을 지니고 살면 그게 내 돈이 됩니까? 이사 가야 내 돈이 되지. 그러고 현재는 우리 엄마들이 3억이란 돈이 없어요. 공사 기간 동안 이사를 가야 하고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입주민들은 리모델링 반대 측에 힘을 싣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생겼다는데요. 갈 재산이 저 새끼 저것들한테 가요. 아이고. 주주농장. 주주농장. 이거 저 사람 발라가면 자식들한테 갈 재산이 돌아와요. 주민들이 아파트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 보일러를 만들었고 또 그리고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또 엘리베이터 다 고쳤습니다. 보도블록 다 고쳤습니다. 아스팔트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할 공동적으로 할 리모델링은 한 30억 이상 들어가서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난데없는 리모델링을 한다카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회의를 한다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니들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내 집값 떨어진 거 누가 보존해 줄 거냐. 그러니까 모든 걸 그 돈의 논리로 그걸 하면서 본인들의 재산만 소중하고 우리들의 생활권에 대해서는 일부 신경을 안 쓴다는 거 그게 저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몇 명이서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주민들한테 동의서 내지는 여론조사 같은 걸 시작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제대로 한 적도 없어요. 반대 의견에 대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어떤 입장일까? 저희가 지금 뭐 세대 간 뭐 주차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농물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일단 자산 가치 상승에 어떤 그런 부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 제 입장으로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수차례 설명회나 여러 저희들 회의 여기에 저희들은 모든 반대하시는 분 다 오라고 공고문도 붙이고 있고요. 다 오라 해갖고 그분들도 실제로 왔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토론도 하자. 공개 토론하자.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기닫고 있지 말고 같이 하자.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해요. 말을 안 해요. 이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뉜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 66.7%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세울 수 있고 다시 75%가 동의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6.7%의 동의율을 얻어 조합이 설립된 평촌의 한 아파트 단지. 행위 허가 동의율까지 달성해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나요? 전혀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여기는. 한 층도 없고? 예. 그러면 여기 퇴근 시간에 되면은 막 주차가 완전히 포화 상태라 심각하죠. 주차를 뭐 조금 늦게 퇴근하면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원래는 이제 운동 시설인 테니스장이었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테니스장을 임시로 이용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요. 하얀 빨래를 못 오고 먹지를 못 오고 씻지를 못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 주민들이.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예요. 배관이 낡아 집집마다 녹물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녹물이 나오지? 주민들은 배관 교체를 원하지만 지자체의 조례상 리모델링 조합이 있기 때문에 시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표를 내셨어요? 네. 싫어서. 왜? 돈이 없어요. 조합의 지금 얘기 들으라면은 약 3억을 내야 되는데 이게 소장이에요. 한 사람 앞에 오는 소장이에요. 일반인들이 이거 봤을 때 이게 제 거거든요. 저도 매도 청구 당했거든요. 매도 청구 소송이란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을 조합이 강제로 가져오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냥 갖고 오는 거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가하고 좀 달라요. 일반 분들은 호가를 생각하죠. 그냥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고 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감정평가는 그것보다 통상적으로 좀 낮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커서 박승규 씨는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조합에다가 나 다시 동의를 할 테니까 조합원으로 받아주세요고 했더니 아니다. 각서 쓰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고 협조하겠다는 각서 쓰고 돈 230몇만 원 내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조합에 협조하겠다는 각서와 약 240만 원의 매도 청구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지선 씨는 조합에서 받은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바뀌지? 라고 해서 제 집부터 찾아봤어요. 응? 해당 호수에 제 집이 사라진 거예요. 제 호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내 집이 어디로 갔지? 리모델링 전에는 틀림없이 여기 있는데 리모델링 후에 제 호수가 사라져가지고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 책을 이 잡듯
뒤져봤어요. 꼼꼼히 살펴보니까 제 집이 다른 동으로 가서 붙어있는 거예요. 남향이었던 본인의 집이 조합 책자에선 도로명과 접한 서향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수평 증축으로 기존 세대들의 면적을 늘리다 보니 리모델링 후 세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선 씨 집이 그 이동 세대에 속한 것. 문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돈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드리면서 오히려 남향에서 서향으로 가고 늘 그 찻소리와 매연을 들어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합에 항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분담금을 줄여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조합은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조합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잖아요, 아파트는. 그럼 일부는 손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좀 좋아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 그 분담금에서 어른한테 줄 수 있으면 그 사업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994명이 다 힘들게 그 생활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해서 해가지고 뭔가 그 분담금에서 좀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다른 분들이 좋아질 수 있으면 그게 공동체잖아요. 결과적으로 소수의 희생이 포함된 행위 허가 동의율 97%였던 겁니다. 다수와 소수를 싸우게 만들어서 75%를 확보하고 나면 이분들은 자기네가 정한 게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같이 이동세대인 소수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75% 넘었어. 우리는 너희 매도 청구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게 매도 청구 소송이에요. 주변 부동산에 공문을 돌렸어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된 142명의 그 피고인들은 거래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잡아두는 거죠. 어떤 사유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고 그게 바로 리모델링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는 없을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근거해서 그 법은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법이 굉장히 많이 체계화가 됐어요.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주택법의 일부 규정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법 자체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제 뭐 공공 개발 사업까지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조합을 결산해서 하는 사업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계획하에 저희 주도하에 이렇게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일정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사실은 민간에서. 네, 알겠습니다.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지자체의 입장.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지 무려 14년이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한쪽에 흉물처럼 서 있는 돌덩이가 눈에 띕니다. 이게 뭐냐면 조합에서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는 실험체예요. 이 건물을 누가 밀어요? 어떤 힘으로 밀어요? 고질라 같은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무너뜨려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다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지 실증적인 건 아니거든요. 리모델링 조합에서 층수를 높이기 위해 수직 증축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엔 없는 새로운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실험 장치가 단지에 들어설 때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될 거면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사실은 3, 4년 정도 안에 끝날 줄 알고 길어도 5년 안에 끝날 줄 알고 리모델링이 처음에는 이제 조합에 가입을 했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리모델링을 합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면 저희가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그만한 그렇잖아요? 곤충 제한도 없고 지금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거든요.
리모델링에 처음에 찬성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조합 설립 후 14년이 지나 어느덧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맞이했습니다. 재건축을 하자는 주민들의 숫자가 늘고 있지만 이미 아파트엔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 상황. 조합을 찾아가 리모델링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냥 신공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법을 니네들이 가정을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가져와서 해와라 이게요. 공무원들도 2년 한 번씩 바뀌어요. 담당자들. 그러니까 담당자리 바뀌니까 먼저 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인신계해주고 가야 되는데 또 새로운 분한테 또 설명을 드리니까 막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조합장이 신공법을 고집하는 사이 조합원들의 시간과 돈이 새고 있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이랑 대림건설 그 두 군데가 이제 컨소시엄으로 있었면서 거의 한 100억 가까이를 쓰게 됐죠. 왜냐면 네. 네, 분담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큰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불만인데 조합장이 임기가 없으니까 조합장 임기라도 있으면 새로운 조합장을 하겠다는 나서는 분들이 소유주분들의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할 텐데 보다 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지금 있는 조합을 대신할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 그렇지만 현행법상 한 단지에 두 개의 조합은 함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손해는 불가능한 거네요. 한번 깃발을 꽂으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뭐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요. 예. 이거는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안 될 겁니다. 예.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해가 갈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119군데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신 것처럼 리모델링은 조합이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정하는 내부 규약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의 권한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에 불만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현행 주택법상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받는 재건축에 비해서 리모델링은 현재로선 촘촘하지 못한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실정이라 각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날 텐데 조금 더 체계적인 규제와 관리 감독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올 들어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 공약이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D수첩에서는 사망 관련 보험으로 강력 범죄 피해를 입으셨거나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